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8일 저녁 6시입니다. 지금 전광훈 목사,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이념 우파 신당이 오늘 준비 모임을 가지고 당명을 자유통일당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선관위에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관위가 받아주면은 이게 이제 확정이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국민혁명당 가칭을 내걸었는데 자유통일당이 좋겠다는 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자유대연합도 근사한 것 아니냐 해서 이렇게 의견이 오고 가다가 결국 자유통일당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도 좋고 자유대연합도 좋습니다. 이 기본 개념은 자유통일당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 다 모이자. 그러니까 자유대연합이죠. 자유통일당도 좋고 자유대연합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명으로는 역시 자유통일당이 목표가 뚜렷하고 가치관이 확실하게 담겨 있다는 점에서 자유통일당이 아주 간명하고 강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자유대연합은 하나의 운동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수대연합이라고 하는데, 보수대연합보다는 자유대연합이 훨씬 더잘 지은 이름입니다. 보수대연합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보수는 가치는 아닙니다. 어떤 자세죠? 문명을 지킨다, 전통을 지킨다는 자세를 말하는 거지. 자유대연합은 자유민주주의 신봉하는 사람 다 모이자는 뜻이니까 아주 이게 범위가 큽니다. 이게 빅텐트입니다. 자유대연합하면 여기서 배제될 사람들은 김정은과 문재인 세력 뿐이고 중도까지 다 포용할 수 있는 점에서 자유통일당 중심으로 자유대연합 한다 하는 이런 전술 전략 개념어를 같이 섞은 것은 매우 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이 자학적 배신 행위에 분노한 전광훈, 김문수 씨가 선명 우파 신당을 지금 추진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우파 분열이냐, 우파 확장냐의 논쟁이 지금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 사태의 책임은 탄핵 사태를 뭉개고 그냥 넘어가려는 황교안 그리고 유승민 두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 사상 보기 힘든 반역적 배신으로 좌익과 공모해가지고 자당 대통령을 몰아내, 결국은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켜 놓은 세력이 반성은커녕 탄핵을 듣고 가자고 하니 여기서부터 일대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살인범이 뻔뻔하게 형사들과 피해자들 향해서 내가 저지른 범행을 일체 문제 삼지 말고 우리 같이 살자 라고 하는 격입니다. 여기에 격분한 민심이 반응을 했습니다. 즉, 황교안, 유승민이 통합정당을 만들면은 지지율이 기존 한국당 지지율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민심의 정직한 반영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보수 본류인 50대, 60대 이상, 그리고 경상도 유권자들의 이탈이 눈에 띕니다. 이런 사태를 방치하면은 유승민, 황교안의 야합적 통합당이죠. 통합이 아니죠. 야합이죠. 이것은 결국 보수를 분열시키고 축소지향의 자살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처럼 보수를 축소 분열시킨 한국당이 그나마 남은 25%의 정도의 보수를 또 분열시키는 수를 둔 것이죠. 결국 탄핵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도 탄핵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사태가 오고 말았습니다. 탄핵을 왜 정리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진실을 직시하지 않고 그냥 회피하겠다는 그 자세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면 계속 사과하라, 사과하라고 하는데 자신들의 가장 큰 잘못은 사과하지 않고 남들을 사과하라고 하는 이것도 일종의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런 보수의 분열, 자해, 그리고 야합으로 인한 보수의 이탈을 막기 위한 한 방법이
정광훈, 김문수의 광화문 세력이 추진하는 우파 신당일 수가 있습니다. 이따라는 보수표라도 담아야 되겠다는 고륙지책으로도 보입니다. 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 집회로 고양된 개신교 세력과 이념 무장된 우파가 합세하면은 한국 정치사상 최초의 이념 우파 정당이 만들어집니다. 이 우파 정당의 이념은 헌법 정신일 수밖에 없고, 이 헌법은 또 자유민주주의, 즉, 기독교적 가치관과 맥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 3, 4, 10조는 합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자유통일하여 인류 국가를 만들라는 국가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파신당 준비회의는 당명을 자유통일당으로 결정해가지고 선관위에 신고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정광훈, 김문수 씨는 자유통일당 중심으로 자유대연합하자는 개념을 지금 내걸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이라는 이 당명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정신, 국가의 존립 근거와 목표까지 담은 근사한 구호 같은 힘 있는 당명입니다. 이런 당명은 부를수록 힘이 생깁니다. 부르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불림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뭘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뭐 별도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당명은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자유대연합도 보수대연합보다 더큰 개념이고 아주 근원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무기화하겠다는 것이죠. 이 당명을 좀 풀이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헌법 1조, 3조, 4조, 10조에 담긴 국가 의지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자유통일하여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완수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헌법정신입니다. 헌법정신이 국가 의지를 이렇게 구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정신이 바로 자유통일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자유통일당은 공산통일 세력과 정면 대결한다는 뜻입니다. 자유통일 세력 대 공산통일 세력으로 나누자는 거죠. 문재인을 넘어서 김정은 정권을 주적으로 삼아가지고 북한 자유혁명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공세적입니다. 이건 단순히 자유를 지키자는 게 아닙니다. 북한을 자유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유통일당은 평화통일로 위장한 적화통일 세력과도 구별됩니다. 평화통일은 대부분의 경우에 북한식 위장 용어, 즉 평화적으로 사상적 침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영혼을 바꿔치우게 하겠다 하는 그런 평화, 가짜 평화죠. 에 통일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반드시 헌법이 자유통일이라는 용어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즉, 평화적 방법의 자유통일을 하라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 4조에 충실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와 통일은 상반된 개념입니다. 그 용어 자체가. 그런데 자유와 통일을 한 단어로 묶어버리면은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자유는 개인적인 용어죠. 개인적이죠. 자유라는 말 자체가. 통일은 집단적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통일은 한국적 가치입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두 개념을 합칠 때 힘이 생깁니다. 자유 없는 통일이나 통일 없는 자유는 다 불완전한 거죠. 이걸 묶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유통일당입니다. 자유통일은 역사적으로 동북아 및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자유통일은. 자유통일을 하면 한반도는 강하고 풍요하게 되고, 그러면 동북아의 전쟁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7세기 신라의 삼국통일이 그후 200년 이상 지속된 한중일의 평화와 황금기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한반도가 자유통일이 되면 수십억 인구의 행복을 선사하고 인류 문명 건설에 기여하게 되니까, 의미부여를 좀 거창하게 하면은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 당명이 자유통일당입니다. 이 대영 제국 전성기를 이끈 디스레일리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정당은 조직된 여론이다.
그런데 이념전쟁이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한국에서는 우파 이념정당은 사실상 그 역할이 군대하고 같습니다. 모택동은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했습니다. 이런 혁명 노선을 따르는 문재인 세력은 지금 국민들을 적으로 보고 전투 중에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전투 중에 있습니다. 국민을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속이느냐? 국민을 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혁명적 전투를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피를 흘리지 않는 전투로서의 정치를 하는데 황교안의 한국당은 남태평양의 섬나라에서 통용될 만한 한가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파 이념 정당은 그러나 현실 속에서 성장하고 이겨야 합니다. 언론이 적대적입니다. 지명도를 높이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론이라도 서주지 않을 수 없는 뉴스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아마 승패가 달려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 80여일 만에 그럴 수 있을까? 이념이 아무리 순수하고 고결해도 결국은 현실이 장벽이 될 수 있고 이럴 땐 선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을 모을 때도 한국당을 누를 수 있는 자유투사들을 모아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정광훈 목사가 활성화시킨 개신교도들이 한국의 상황을 공산당 대 자유통일당의 대결로 그리고 악령과 성령의 대결 구도로 인식을 하고 공산당과 싸우는 개신교의 자세를 취할 때 신당이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당은 개신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데 있어서 다른 경우의 신당과 아주 다릅니다. 유럽에서 기독교 민주당, 특히 독일에서 기독교 민주당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져서 통일까지 주도한 그게 가장 성공적 기독교 정당입니다.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통일된 구호는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리로 이기자입니다. 애국심과 성령, 십자가와 태극기의 결합을 이뤄야 모처럼 만든 우파 이념 정당이 정치권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통일당의 핵심 가치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념은 자유, 우리의 무기는 헌법, 우리의 주적은 김정은, 우리의 목표는 자유통일. 그런데 보통 이런 이념 정당은 출범할 때는 작게 출범합니다. 그러나 점점 이념을 넓히면서 크게 되죠. 그리고 실패를 밥 먹듯이 해도 이겨내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념입니다. 이념은 풀면은 이론화된 신념이란 뜻입니다. 그 약자죠. 이념은 결국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고 자기 정당성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념 무장이 얼마나 철저한가, 개인의 신념으로 체화되어 있는가, 신념의 결사체가 되어 있는가가 앞으로 미래를 결정합니다. 전광훈 목사가 불러일으킨 개신교의 반공 성령 운동은 이런 반공 정치적 이념에 종교적 열정까지 지금 보태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파 이념 정당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그 시작의 반은 장명입니다. 장명. 좋은 당명을 만들어내었으니까 결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명을 잘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정당이나 성공한 회사나 성공한 사람은 다 이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